국민의힘 법사위원 1동입니다. 어제 선고된 법원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취소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국민의힘 법사위원 1동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의 중징계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중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어서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법원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령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찾아보겠다고 한 것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이 징계위원들에 대해 신청했던 기피 신청 기각 결정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따라서 윤 총장이 본안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피 신청 기각 의결의 의사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여서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3명만 참석해 기각한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법원의 결정을 멋대로 왜곡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 지도부와 법사위 긴급 연석회의 후 법원 결정문 내용을 따져보면 절차적인 부분은 지적했지만 징계 사유의 엄중함 자체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법사위원까지 긴급 소집에 한다는 것이 고작 혹세무민입니까? 전날 밤 법원 결정 직후에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상황을 사법부가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법원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분명히 적시했는데도 합법적 절차라 호도하며 법원을 비난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 할 짓인지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한술 더 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행정부라던 여당 이중대 김진애 의원의 국회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여권을 간통하고 있는 정사라는 점에 황당함을 느낄 뿐입니다. 산권력 수사를 뭉개기 위한 검찰개혁에 이어 판사 길들이기용 사법개혁 타령을 얼마나 불러댈지 벌써 아찔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신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조국 씨나 조국 씨 부인을 두고 예수 십자가를 운운하는 것은 기독교 폄훼이자 비상식적 망언입니다. 조금 전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사과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는 무법부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에게 추 장관 즉각 교체라도 건의해야 대통령 레임덕의 속도라도 조절할 수 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기승전 검찰개혁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본질을 호도하는 상투적인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5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1동.